자, 250골드. 그리고 이거 첫 전투하고 나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짱 맞추기. 매치한 캡 10번이라 해야 돼. 긁어내기, 핵분열, 스트룸. 저주는 진짜 먹으면 안 돼. 한 번, 두 번. 코어 서지 꼭 먹어야지. 아, 못 먹었다. 평형 나이스. 두 번. 세 번. 아니지. 잘못 말했다. 세번 맞지? 넷. 없으세요. 무지개. 나이스. 다섯 번. 광선. 여섯 번. 번개구치. 다중시전. 못 먹었다. 일곱 번. 찍기. 여덟 번. 역학. 에너자이저 먹을까 아니면 역학 찾아올까? 에너자이저 먹자. 아니, 바본가? 이번이 여덟 번인가? 어서오세요. 이번이 아홉 번이라고요? 헬로 월드 탐색. 뭐야, 몇번 했어? 최적화 다시작. 빙하. 요것들은 제거 불가. 잘 뽑은 것 같은데. 마지막인가 이게? 끝인가? 그니까 한번더 있나? 아니, 한 번당 하나를 뽑은 건 아니니까 하나도 못 뽑은 것도 있었을 거 아니야. 아홉 번인지 열 번인지 모르겠네. 아까 에너자이저 먹으려다가 실패했던 거에 한 번도 안 먹은 거 아닌가? 비디오 판독. 맞겠지 뭐. 엘리트 충분히 잡겠죠. 물음표도 보고 불도 보고. 왜냐면은 시작되기 탄탄하니까. 타격 수비도 없고. 엘리트 패러 가자. 레이저 포인터. 아이, 미친 게임. 전등.
집에서 따라하지 마시오. 어둠. 보스가 수호자라서 어둠 챙겨가는 것도 괜찮겠다. 딴딴딴딴딴딴딴. 에이, 불 많은데 이쪽으로 갈까? 이중시전 훌륭하지. 아, 넷. 잉크병. 냉정함. 지금 덱에서 냉정함 조금 애매하지 않아? 그래도 역시 냉다익선인가? 차라리 터보를 집을까? 데이터 디스크 잘 나왔다. 되돌리기. 되돌리기로 덱 컨트롤 하지. 어둠 컴파일 드라이버. 컴파일이지 이거는. 그러면 이제 파지직 하고 해도 되겠는데. 하이야. 제귀. 어둠이니까 제귀까지 들어가도 되겠다. 아이, 이런. 안 뒤져서 다행이다. 냉기 만드는 게 빙하 한 장밖에 없네. 그래도 이거 안 짜도 될 것 같은데. 아닌가, 만 원 걸려 있는 듯이 아까. 이거는 진짜 안 짜도 될 것 같은데. 구체 그냥 버리지 뭐. 다음 턴에 빙하 확실하게 잡히니까. 평형만 써도 되네. 안 자도 돼, 확실히. 기계학습 증폭 무지개. 무지개는 있으니까 필요없고. 증폭도 지금 파워카드가 없고. 기
비교의 학습. 룬교라미드. 이거 룬교지. 진짜 잘 나왔다. 룬교라미드. 그럼 이제 어둠 대충 굴리면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상점 가서 제거하고 블리트 뚝딱 잡고. 와구 개월 바로 시세에도 복 많이 받고 편안한 장방해져요. 아이고 캐슬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새해 참 잘 주무세요. 그러네, 제거할 게 없네. 상점 가서 유물이나 사면 되나? 20장 중에 한 장의 카드를 타격 수비 주는 게 버릇이 돼서. 새해 복 많이 받 지지지 지지지. 아, 소님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드로우 찾아야 되나 아니면 그냥 컴파일로 드로우 보면 되지 않나? 냉정함이라도 찾아갈까? 홀로그램 반복 융합 축전기 괜찮긴 다 괜찮네. 축전기, 홀로그램, 융합, 강몸, 반복 다 괜찮네. 강몸 넣자. 에너자이저 이거 못 먹어서 아쉬웠는데 나왔네. 아니면 알고리즘 숟가락으로 할까? 숯고리즘. 펜토그래프 살까? 아니면 닷 살까? 닷 펜터 닷 펜터 닷 펜 닷 펜 닷 펜 닷 펜 펜 닷 펜 닷 닷 펜. 앞에 엘리트 준에 많으니까. 강섬 사면 핑핑이가 싫어하겠지? 핑. 이걸 딱띠를 맞아가지고. 12 데미지. 탔다 알고리즘. 국룰 눈피 평형. 빙뿔 보다는 컴파일즈. 힘렘린. 후아.
알고 있음. 1년 더 한다. 어서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름. 제귀. 병탐. 소비가 나와버리네. 컴파일 드라이브랑 상성 안 맞으니까 탐색 넣자. 탐색 두 장 다 잡혔네. 밀집 올릴만한 카드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네. 이게 아닌가? 수비 올렸어야 했나? 핵분열 안 쓸 수가 없겠네. 아니 이런. 박짓. 코어 서울쥐. 서울쥐. 비늘. 비늘 들고 갈까? 숟가락 서지. 트롤 하겠는데. 비늘 정도면 간유물이긴 하지. 신성. 신성투성이 저거 소멸도 못 시키는데 필요 없지 않을까? 다중시전 들고 하자. 제거할 것도 없지. 허허. 아 어족. 와호. 자가수리. 개꿀. 개꿀. 방어도 푸션. 닭들이 충전. 닭들이 뿌리였으면 바로 집었을 텐데. 이거 찍기 강화 안 돼있지. 그러면은 36딜 레포 박으면. 포션 먹으면은
바로 찢을 수 있겠지. 잉크병 스택 하나가 아쉽네. 뭐야, 잡네 그냥. 알고리즘 탔다. 두 번 타는 보일러 가격인데. 어서오세요. 아, 포인터 썼음. 저거 때리면은 취약을 막아버리니까 안되겠네. 이렇게 해야 손상을 막지. 근데 취약이나 손상이나 뭐 아잉 아잉. 손상 막았고 그냥 터보 다시 하면 끝나네. 복제 포션 눈할 퀴기. 눈할 퀴기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보니까 신성 마렵다. 어서오세요. 병탐 신성인데. 세커나 갖고 와봐요. 에이 뭐 핸드가 묶였네. 아이 어둠 잘 키우고 있었는데. 뭐야 분열이네. 냉기 올려놔야지. 어둠 계속 돌리고. 바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세뱃했으니까 세뱃돈 주세요.
대신 덕담을 드리겠습니다. 아, 일레르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으시고 바라는 바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중시전 강화에 놓는 게 구체 관리하기 훨씬 편하겠다. 구체 관리만 되면 다중시전으로 맨 뒤에 있는 거 떠뜨리면은 이기는디. 이기기는 다 이긴 건데, 어떻게. 여기서 이중시전 들고 와서 번구 이중 다중 하면 이긴 거 아니야? 어, 잡색. 서지. 메리. 광선. 메아리 들고 와서 핵분열 메아리 때리자. 탐색으로 들고 오는 거지. 핵박대리. 다중시전 강화해야 되니까 불을 좀 많이 보자. 녹색 열쇠 모았고 이쪽으로 가면 되겠네. 불 두 개. 띵띵띵띵띵띵띵띵. 불 많이 보면 헬스도 할 수 있다. 도라이바. 다중시전 강화가 절실하다. 그리운 편향. 편향 하나만 주소. 뿌팅 과정. 닷 뿌팅. 번구 꺼지고 불정. 서지 줄까? 탐색 줄까? 무지개는 제거 불가니까 못 주고. 아! 번구 제거 불가였구만. 이거 어떡하냐? 번구 다시 넣고 다른 거 집어야 되나? 방금 뭐 중에 뭐 있었지? 방금 수락 기억하시는 분. 무지개랑 딴 거 있지 않았나? 무지개랑 파워는 뭐였지? 무지개도 제거 불가잖아. 셋 다 제거 불가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자가수리였나? 그러면 자가수리 지우고 번구 넣어야겠네. 자가수리 뭐냐? 번구. 아무튼 탐색 지우면 되나 이제? 서지 지울까?
서지 지웠다가 편향 나오면 빡치겠다. 탐색수자. 탐색서고 내가 넣은 거잖아. 이렇게 하면은 뒤에 있는 번개꽃에 몇 번 시전되지? 네 번이네. 실망. 방전 FTL 명중. 예. 홀로그램. 그리운 홀로그램. 무지개 뽑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플라즈마 없는 게 아쉽네. 아, 말린다. 말린다, 말려. 저거 잡는 건 문제 안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내 컨트롤이 안 되는 게 아쉽네. 소뿔거리 증폭 서지. 아까 서지 주고 새거 받아올걸. 병번 탐색이라서 증폭 넣으면은 증폭 메아리 되는데. 카카코 엄청 때리는 시드구만.
상점 가서 파워 카드 사야겠다. 세상에 앞에 조금 앞에 상점 하나 더 있는데. 조각 몸은 사야지. 제거를 볼까? 뭐 지울까? 내가 키 지울 거 없는데. 아, 번구 지우고 싶다. 아, 번구 지우고 싶다. 알약. 그럼 써지는 뭐가 되죠? 홀로그램. 어서오세요. 파워 접색. 밀집 포션 하나 들고 왔어. 아닌가, 딱히 냉기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밀집. 체크 하나 더 돌리면은 딜 더 세지겠네.
아이, 으둠 한 장으로 돌려야 되니까 이게. 전류 타격. 어둠 하나가 늦게 나오면 템포 엄청 떨어지는구만. 아니, 숟가락 저거 때문에 그 뭐냐. 숟가락 오직 알고리즘 때문에 샀는데, 정작 알고리즘에는 들어가질 않네. 홀로그램. 이제 병번개로 메아리 쓴 다음에 증폭 조각 모음 이렇게 때려박으면 되겠지. 터보 다중 하면은 16 코스트인데. 제귀 다중 하면은 일단 어둠 다시 할까? 아니지, 그러면은 홀로그램 쓰기 전까지 못 찾아오잖아. 그냥 핵분열 쓰고 템포나 올려야 해봤다. 어서오세요.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 공지 바꿔놨어요. 한 일주일 전에 올려놨을 텐데. 아닌가, 원래 설에 하는 게 맞나? 아니, 근데 아무튼 어둠 다시 하면은 드나스가 죽나? 죽지 않을까? 한번 해봐. 쫄?
죽었습니다. 방금 아씨 슬프다. 알고리즘이 살았기 때문에 덱을 더 돌립시다. 알고리즘 또 살았어. 근데 한 바퀴 더 돌리진 못하겠네. 나약한 데카가 버틸 수 없다. 탈팽이색 또 튀었죠? 증폭증폭 조각조각하다. 아니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조각조각만 하자. 아, 맞았어? 왜 맞았어? 수비 카드가 쓸데없이 녹았네.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는데. 탔다. 서보를 빨리 강화하는 것도 좋았을 텐데. 깨시 맞고 뒤졌어. 구스택, 구스택 너무 편안하다. 어떻게 저렇게 딱 맞냐? 정말이지 완벽해.
번구 거슬린다. 번구 지우고 싶다. 터보 강화할 걸 그랬나? 터보. 아. 하하오. 아, 증폭 지우고 싶다. 그래도 증폭 메아리하면 괜찮겠지? 돈 남는 거 봐. 맞아서 100년 퍼즐 보는 게 낫겠죠. 날아가 버린 점수. 숟가락 열이라네. 다 잡긴 다 잡았네. 대충 스택이나 신경 쓰면서 넘어가면 되겠지. 핵융합이 되어버린 핵분열. 먹으면 떡국밥인가요? 떡밥국인가요? 떡국인가요? 예? 왜 그런 게 궁금하세요? 떡국에 밥 말아 먹으면 국밥인가? 위장 크림, 펄펄, 털보. 그래서 든든했구만. 아싸, 위장 크림 개꿀. 이걸 써주네. 야 잠깐만, 파워가 있어야. 아씨, 나 잘못 봤다.
메아리 이스텍인 줄 알았어. 지금까지 이스텍이었어서. 알고리즘 스택 이제 튀어나오네. 숟가락이 열일해서 죽을 일은 없겠는데. 구체 컨트롤이 엄청 안 되네. 다 했어. 심장 허접색 좀 놀리다가가 120딜 어림도 없지. 0딜 허접자식. 와 300딜.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쓰른. 아이고 무서워라. 근데 이거 다른 캐릭터로 하면은 엄청 쉬운 미션 아닌가? 이펙트라서 이렇게 고생한 거 아님? D. 아이고 세상에. 저주 뽑고 고생하는 과로씨를 기대했었는데. 아이고 네코마땅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주를 피해버렸죠.